유하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장모? 아니죠. 장인이죠. 하하. 메이장인 쯔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지만 그냥 메이장인님이 아니세요. 바로 랭커 6이십니다. 모두가 둠피 모스트일 때 유일한 메이장인, 진정한 메이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쯔이님은 PC방 유저분이셔가지고 약간 잡음이 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이해해주세요. 그럼 출발할까요? 쯔이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PC방에서 오버워치 하고 있는 메이 유저 쯔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릴 건데요. 왜 닉네임이 쯔이신가요? 원래 제 본 계정이 따로 있는데요. 아는 동생이 게임을 접어가지고 아이디를 사온 거거든요. 그 동생이 쯔이 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메이의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려서 상대방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괴롭힐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탱커들이 제일 기분 좋아요. 딱 하나만 고르자면? 레킹볼. 점수를 높으시면 방송 같은 것도 할 법한데 왜 방송을 안 하시나요? PC방에서 오버워치 즐기는 유저다 보니까 방송 같은 거는 딱히... PC방을 많이 다니시는데 컴퓨터를 한 대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에서 아버지가 게임하는 걸 좀 싫어하셔서 몰래 하다 보니까 몰래 해도 랭커야. 나는 맨날 밥 먹듯이 해도 이런데. 메이의 그 카운터나 약간 그런 게 있나요? 메이 카운터 최고는 솔직히 파르시예요. 메르시가 계속 파라만 힐주면은 메이 고드름으로는... 그러면 또 반대로 메이가 상대하기 쉬운 영웅이 또 뭘까 있을까요? 방벽이 없는 탱커, 방벽이 있어도 풀타임이 있는 탱커들이 제일 원리기 쉬운 것 같고요. 딜러만 좀 견제하면은 메이가 프리딜 할 수 있을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또 메이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단점? 너무 느려요. 이거는 두벅이다. 진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장점은 일단 딜러 중에서는 제일 단단한 것 같아요. 빈벽으로 빌각도 막을 수 있고 또 자일인데 무적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그 메이의 이쁜 스킨 있나요? 이쁜 스킨? 허니듀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그냥 괜찮은 것 같고요. 기본 스킨 중에서 그 소방관 스킨들 있잖아요. 아~ 긴급 출동하고 소방관 스킨 벌 자 많이 썼어요. 하나는 버프 시켜준다고 하면 어떤 걸 버프 시키고 싶어요? 우클릭을 좀 쏘는 속도가 한 5% 정도 빨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5%가 근데 체감이 있어요? 그 매클이 0.1초 빨라진 것도 엄청 체감이 맞는데 딜도 좀 넣기 수월할 것 같고 난이도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빙벽을 한타용으로 많이 쓰세요? 아니면 적을 죽이고 날리는 용도로 많이 쓰세요? 일단 한타 때 상대 탱커를 가둬서 힐을 차단해서 팀원들이랑 포커싱 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고요. 좀 우리 쪽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오고 있다면은 그런 짓도 좀 가끔 하는 편이에요. 이제 예능형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랑 저 중에 누가 더 무거워 보이나요? 솔직히 메이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입고 있는 옷이 좀 두껍다 보니까. 아 옷을 벗기면 내가 더 무겁다? 왜 웃으세요? 빨간 레드 팀에는 약간 좀 그래도 다이아랑 마스터 분들 좀 많이 모아놓고요. 쯔이님 팀은 다 골드시거든요. 귀엽지? 오! 궁 빨리 찬 거지 이거. 궁 찼다. 와. 우와! 우와! 와 대박! 저기 요군님 감상이랑 감탄만 하지 마시고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어허 조용 나가 뒤져. 너무 골드만 넣었나? 너무 플레만 너무 넣었나? 근데 궁이 엄청 빨리 찬다 후방벽인데도. 오! 아, 우와! 와, 바로! 헐, 어떡해! 죽어버리렴. 우와! 올려갖고 했어. 방벽에서 다 위로 올려버리네, 이렇게. 오. 오, 씨, 뭐야. 오. 근데,
우리 팀들 레벨 전부 낮은 거 치곤 잘하던데요? 그쵸? 와. 와, 봤어? 개잘한다, 진짜. 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래서 계속 빨려든다니까, 그쵸? 와, 바스를 이렇게 올린다고? 와. 와, 진짜 랭커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 키트팀의 이로 저정도 아닌 와, 나 같은 거 썼다 벌써. 어떡해! 어? 어? 와, 대박! 이걸 이겼네.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아니, 걱정 많이 했는데 랭커인 이유가 있긴 하네. 혹시 그 방타 가지고 약간 좀 메이 꿀팁이나 뭐 이런 거 알려주실 거 있나요 혹시? 이게 그 캐릭터 영웅들 설치 기술 있잖아요. 바티스트 한번 부스 한번 깔아보세요. 이거요?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네. 여기 빙글 가려버리면은 어? 부스 효과가 안 받거든요. 헐! 왓! 어! 예, 아까도 보여드렸어요. 거의 동반이에서 메이가 바티스트하고 바스 카운터인 이유가 바스 티온 자리 잡은 거를 위로 올려버리는 것도 있고 부스 장치를 5초 동안 무력화 시키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메이 유저분들도 많이 설명했었던 건데요. 어떤 거요? 올리자마자 바로 고대로 쓰면은 주제를 때리시거든요? 바로 안 쓰면은 한 대밖에 못 때리고 바로 풀리잖아요, 얼음이. 아. 근데 저도 이건 막 그 다섯 순전이 아니라서. 어, 1 남았다. 네, 이거 어떻게 네. 연속으로 써요? 메이 어는 점을 좀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 맞을 때쯤이면 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아. 항상 네. 제가 자클릭을 쓰면 상대방이 먼저 저를 얼리더라고요. 이게 자클릭도 좀 에임이어가지고. 아. 계속 맞으셔야 되는데. 저랑 한 번만 그 1대1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똑같이 네, 써보기 준비 시작? 네. 아! 아! 그만하세요! 아! 아! 하지마! 아! 준비 시작! 주먹으로만 때리고 나는 스킬 다 쓰기. 잠시만요, 주먹 들고 올게요. 아, 준비 말고 준비. 야, 오케이, 준비 시작. 어디가? 아씨. 어, 망했다. 뭘 박빙이야 이거. 엄청 잘하고 있으면 내가 그럼 스킬 다 쓰고 한 판만 더 해보죠. 다 뭐 이것도 다 쓰세요. 아, 나 너무 무시하네 투수들. 어디시죠? 준비 시작. 아, 제발 제발. 아, 진짜 전 이거 쓸 테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아셨죠? 준비 시작. 왜 그렇게 끊으시면 돼요? 아휴, 나왔으면 봐줬다. 부러운데 나도 봐줬다. 자, 이제 쯔위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메이는 좋은 캐릭터니까 많이 해주시고 블리자드 직원분들은 메이 이제 너프하지 마시고 인형님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났다! 그런데 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뭐라고요?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 하! 그렇다면 별수 없지.